쏘세요. 나 수건으로 문대는데도 보세요. 베이스 됐죠? 대박, 나 진짜 잘했어. 제이미포유입니다. 제이미포유입니다. 오늘은 물론 제목 보고 다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인스타에 저 어떤 화장 할까요? 라고 한번 무물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두 명의 미유가 비 오는데도 땀 흘리는데도 물을 맞는데도 절대 끄떡없는 그런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곧 페스티벌을 놀러 가거든요. 저 월드페 가요. 3년 만에 하는 월드페를 제가 드디어 가게 됐는데 저도 이 메이크업을 하고 갈 것 같네요. 사실 저는 물 맞는 거 싫어해서 워터밤 이런 거 안 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진짜 물 맞는 거에 예민해서 아마도 친구들이 저 데려가면 드라마 속에 김필립 씨 마냥 혼자 우울하게 티켓값 다 망치고 분위기 망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는 안 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 그런 데를 좋아하시는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페스티벌 다 필요 없어. 여름에 땀 흘려도 장마에 비가 와도 멀쩡한 그런 예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홀딱 벗은 거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예쁜 탑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밑에는 몸빼 바지. 자,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지속력 극강 메이크업을 할 때는 스킨케어랑 베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공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1단계로 사용해줄 제품은 허스텔러의 원더 베지 쥬시 트리트먼트 에센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1년 전에 제가 투명 커버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용했던 그 제품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제 화장대를 지키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이렇게 여름이라서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제가 수부지에다가 민감성 피부라서 여름철에는 스킨케어를 되게 꼼꼼하게 골라가지고 사용하는 편인데 얘는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워터 제형의 에센스는 항산화, 피부결 개선, 피부 투명도, 피부 속건조 개선 등등 아주 똑똑한 에센스라서 이렇게 날씨 더워서 피부가 아주 축축 처질 때요 무조건 찾게 되는 에센스고요. 워터 제형이라서 토너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에 바로 1단계로 같이 써줄 수 있어요. 이 에센스는 예전부터 제가 스킨팩으로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그냥 수분 토너 패드에 듬뿍 묻혀가지고 토너팩 해주는 거 진짜 좋아요. 그냥 화장솜에 묻혀도 토너팩 해주기 진짜 좋은 에센스예요. 지금 제가 피부 컨디션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거든요? 제가 이거 피부 컨디션 개선되는 거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에센스 주성분이 케일립 추출물인데 케일이 항산화에 진짜 좋거든요? 피부 노화 막아주고 피부 장벽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에센스인 거예요, 얘가. 저 진짜 요즘 노화 막아주는 그런 제품들 있죠? 저 그런 제품들에 확 꽂혀버려가지고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 에센스는 뭐 영양 크림, 막 기능성 제품처럼 이런 저 민감한 피부에 막 부담을 주지도 않고 데일리로 매일매일 항산화 케어가 가능한 게 장점이거든요? 부담 없는 순한 에센스예요. 자, 이렇게 스킨팩을 해줬으니까 손에 조금 더 묻혀서 얘를 레이어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제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한 번 더 손으로 레이어링을 해주면 피부 컨디션 확 올라가거든요. 속건조 케어 싹 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 컨디션 해결 싹 되거든요. 아까 그 푸석푸석한 피부 지금 윤광 도는 거 보이시죠? 이 에센스가 피부결 개선까지 해주는 에센스라서 좀 홈케어 하고 싶은 날에 모공케어나 각질 정리해주고 나서 이 에센스로 토너팩 해주거나 이렇게 첫 단계에서 그냥 로션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그냥 홈케어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크림을 사용할게요. 지속력 메이크업 할 때요, 여러분. 오히려 막 무겁고 여러 가지의 스킨케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빨리 무너질 수도 있고 베이스 얇게 올려야 되는데 그때 방해돼가지고 막 베이스 다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속력이 오래 가야 되는 메이크업을 할수록 좀 가볍지만 아주 확실하게 보습감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해주는 편입니다. 아까 에센스로 1단계에서 바로 그냥 꼼꼼하게 속건조부터 해결하면서 수분을 채워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젤 크림으로 샥 코팅해주듯이 마무리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허스텔러의 원더 베지 하이라이팅 젤 크림입니다. 젤 제형의 크림이라서 텍스처가 되게 가볍고 부드러운데 피부 보습감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주는 크림이에요.
수분 젤 프라이머 바르듯이 아주 피부에 샤라락 흡수되면서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진짜 짱짱하게 보습감을 주거든요. 여러분 얘도 케일립 추출물로 만들어진 크림이거든요. 플러스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펩타이드 뭔지 아시죠? 그 피부 이렇게 보습감 빵빵해주고 노화 막아주는 그 펩타이드. 아이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거. 여기 있는 펩타이드가 무슨 아보카도를 이렇게 뭐 건조시켜가지고 압착해가지고 뭐 아보카도를 엄청 괴롭힌 크림이거든요? 그렇게 추출한 펩타이드라 진짜 보습 효과가 미친 것 같아요. 젤크림 저 별로 원래 안 좋아하는데 얘는 젤크림치고 진짜 보습감이 그냥 버터 제형의 수분크림 같은 느낌? 그리고 피부 플럼핑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팽팽하게 보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저 지금 보시면 뭔가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볼살이 탱탱하게 이렇게 올라온 느낌 아니에요? 진짜 이것만 사용하면 진짜 뭐가 착 차오르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플럼핑 효과가 대박인 것 같아. 24시간 보습 효과가 인정된 젤크림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깔끔하고 가볍지만 보습 효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크림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하신 대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여름에 무겁게 스킨케어 하기 싫은데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이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베이스를 시작할 건데 다크서클 먼저 가려볼게요. 자, 여러분 컨실러는 한계가 있어요. 컨실러는 막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컨실러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팝 컨실러가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워터프루프 컨실러는 요 마루빌츠 크림 컨실러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가 지속력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요런 납작이 브러쉬로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후루루루 발라주면 이거는 바로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컨실러를 워터프루프 컨실러라도 그냥 얼굴에 촥 본드 마냥 밀착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런 브러쉬입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요 쿠모 핑거팁 브러쉬도 똑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필리밀리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완전 뭐가 이렇게 땅땅이 뭉쳐있는 자그마한 브러쉬 있죠? 요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원래 보통 자기가 사용하는 요런 살몬 컬러의 컨실러가 있을 거예요. 다크서클용. 저는 이니스프리 거를 요 마루빌츠 팝 컨실러랑 같이 섞어줄 거예요. 같이 믹스를 해서 다크서클 부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납작이 브러쉬로 발랐을 때보다 모공에 이게 컨실러가 콕콕콕 박히면서 아주 그냥 밀착력이 확 업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는 리퀴드 컨실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포렌코즈 컨실러인데 얘도 꽤 한 워터프루프 한답니다. 제가 구해왔어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런 나비존 컴플렉스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 부분에 이렇게 톡톡톡톡 모공 프라이머 못 사용하니까 모공 프라이머 대신 이 워터프루프 컨실러로 쫙 메꿔주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엄청 얇게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모공의 역방향으로 톡톡톡 두들기면서 깔아주고 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역방향으로 쭉쭉쭉 깔아주세요. 완전히 모공이 프라이머 없이 샥 커버되거든요. 그 다음에 납작한 스펀지로 그냥 두들겨요. 얼굴이 띵할 정도로 막 두들겨. 자,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줄 거예요. 저는 지속력 엄청 좋고 밀착력 미쳤다고 소문난 메이블린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슈퍼스테이 24아워 메이블린 파운데이션이에요. 딱 떨궜을 때 흘러내리는 애들이 진짜 얇고 밀착력 좋은 애들이거든요. 이 워터프루프 컨실러를 섞습니다. 지속력 진짜 미쳤어. 그냥 장난 아니에요. 한 겹 얇게 올리고 아까 픽서 묻힌 스펀지로 엄청나게 두들기면서 펴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다 발라놓고 한 번 더 스펀지에 픽서를 묻혀서 물기를 좀 많이 덜어내세요. 물자국이 바로 남아버리면은 피부 베이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두들겨주시는 거예요. 전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이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두들기세요. 두들기셔야지 오래 갑니다. 누가 나한테 물총을 뿌려도 내 얼굴이 멀쩡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달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서 두들기세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또 픽서까지 또 뿌려줘요. 픽서의 주의점. 이렇게 픽서로 얼굴 적셔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브러쉬도 닿으면 안 돼요. 이때 뭐가 닿으면 찍혀버리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커버 완벽하게 프라이머 안에도 모공이며 요철이며 커버 예쁘게 다 됐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내비두고 최대한 오늘은 다 죄다 스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스틱 쉐딩으로 코를 좀 쉐딩을 해줘야 돼요. 코 쉐딩은 스틱 쉐딩으로 대강 마무리를 해요. 사실 쉐딩은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좋아요. 막 물 맞는 날에는. 근데 뭐 비 오는 날에는 파우더 쉐딩까지는 양호한 걸로.
오늘 눈화장도 스틱 쉐딩이에요. 짜잔. 메리소드 릴 엣지 아이 크레용이고요. 얘는 하이드앤시크 7 레이어링 섀도우 스틱.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게요. 다 쿠팡에서 주문했어요. 어젯밤에 급하게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이러고 쿠팡에 검색을 하니까 딱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메리소드 릴 엣지 아이 크레용을 이 세 번째 색깔을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펴발라줄게요. 사실 웜톤에 가까운 분홍색인데 쿨톤도 괜찮을 정도의 드라이한 로즈 컬러입니다. 먼저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놓고 손가락이 섬세하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처럼 손가락이 대장장이 손이거나 손가락으로 만들기 전혀 못하는 그런 섬세하지 못한 그런 투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핑거팁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는 게 적합합니다. 이 컬러가 스틱 섀도우인데 되게 예뻐요. 그죠? 지금 저 하기 전에 이 아이 프라이머를 까먹었거든요? 다시 저 아이 프라이머 바르고 오겠습니다. 이건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고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거를 꼭 해주셔야지 오래가거든요. 다시 아이 프라이머 바르고 왔습니다. 이거 언더에도 해주세요. 사실 언더는 좀 세심하게 해야 되니까 스틱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립 브러쉬가 있어요. 립 브러쉬가 총알 브러쉬로 나온 이런 형태의 브러쉬들 아니면 진짜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언더를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있는 컬러가 이런 컬러예요. 이런 좀 이런 샴페인빛? 핑크빛 펄 섀도우인데 이것 또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발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서부터 살짝 펄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매트 섀도우를 까는 거예요. 리퀴드 섀도우나 스틱 섀도우, 크림 섀도우 위에 딱 덮어주면 얘가 그 파우더로 촥 고정이 되면서 진짜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펄이 좀 살아있거든요. 은은하니. 그리고 블랙 루즈의 로즈 칵테일이라는 핑크 펄 스틱 섀도우를 또 사용해서 애교살을 촥 밝혀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워터밤처럼 아니면 워터파크처럼 물을 맞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비추예요. 근데 이제 지속력, 비 내리는 그런 날 아니면 페스티벌 가서 내가 땀에 흠뻑 젖은 그런 날, 그런 날에는 추천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컨실러 브러쉬 있죠? 납작이 컨실러 브러쉬에 픽서를 듬뿍 묻혀서 글리터를 마구 이렇게 브러쉬에 비비세요. 잘 안 될 거예요. 묽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어거지로 내가 한번 얘를 이겨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 비벼요. 그러면 잘 묻혀집니다, 나름. 이렇게 애교살에 올려주시던지 눈두덩이 아주 살짝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서 밀착시켜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속눈썹을 할 차례인데요. 저 원래 속눈썹 붙이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요즘 영양제를 아주 잘 바르고 다니는 터라 잘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합니다. 마치 제 적금처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속눈썹을 붙이긴 했는데 아마도 뭐 물놀이 하실 분들은 안 붙일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히팅 뷰러거든요. 필리밀리에서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속력 메이크업의 최강 필수템입니다. 속눈썹 밖에 나가면 축축 처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히팅 뷰러거든요. 이렇게 켜놓으면 여기 실리콘 부분이 하얀색이다가 슬슬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예열이 된 거예요. 그냥 뷰러 사용해 주시듯이 쫙 올려주시면 돼요. 나무 이쑤시개에다가 라이터 지져서 속눈썹 고데기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진짜 신개념 뷰러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밖에서 마스카라 들고 다니면서 막 처질 때마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워터프루프 립스틱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포렌코즈의 루시드라는 컬러예요. 포렌코즈 타튼 타투. 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이상해. 아무튼 얘가 굳으면은 확 정말 확 굳어지거든요. 얘를 아까 사용한 워터프루프 컨실러랑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와우! 제 솔직히 저 진짜 지니어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방수 메이크업 맞다니까요? 짜잔! 진짜 예쁜 블러셔 컬러가 나와요, 이렇게. 손에 열감 많으신 분들은 스펀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바르면 사실 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솔직히 우리가 덧발라주기 편하잖아요. 여기다가
잘 안 지워지는 글로시한 틴트를 먼저 발라요. 사실 왜 글로시한 틴트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글로시한 틴트가 바르기 편해요. 지워져도 덧바르기 편하잖아요. 애교살 펜슬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살몬 베이지 컬러가 립라이너로도 되게 괜찮거든요. 컬러로 살짝 오버립을 연출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 립의 경계를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워터프루프 아이브로우로 눈썹까지 그려주면 마무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애교살 라인도 한번 잡아줘. 꼼수 꼼수.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 완성했어요, 여러분. 쉐딩 같은 거는 좀 포기하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요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이라이터도 웬만하면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에서는 포기하시는 게 좋고요. 요 정도도 꽤 만족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 나는 진짜 이거 하이라이터 놓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틱, 애교살 스틱들 중에 이런 샴페인 베이지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컬러로 입술 산 요 정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하이라이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아 무서워. 여러분 제가 메이크업을 끝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제 대망의 워터프루프 테스트 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물총도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물총을 제 친구 보고 쏴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소심하게 쏠지 안 쏠지. 그러니까 먼저 일단 대망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 혹시 추모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제 메이크업 추모곡일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투명 파우더 한번 해. 색깔 없는 파우더로요. 고정을 해주시면 오래 갈 수도 있어. 아, 나 이거 진짜 성공하면 이거 내보낸다, 영상. 쏘세요. 와우! 자, 여러분! 물놀이 했어요. 저 물놀이 했어요. 괜찮지 않니? 자, 여러분. 물 제대로 맞았는데. 자, 봐봐요. 아이브로우 멀쩡해요. 아이브로우 멀쩡하고. 어, 렌즈 돌아가. 자. 자, 아이메이크업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양호해요. 나 베이스 됐어. 그지? 야, 됐어. 됐어. 나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진짜. 잠깐 보세요. 여러분, 됐죠? 지금 보세요. 블러셔도 살아있고 나 수건으로 문대는데도 지금 진짜로 보세요. 베이스 됐죠? 대박, 나 진짜 잘했어. 오늘의 워터프루프 실험은 여기서 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메이크업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적셨으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